난 현장에 있으면 난 100% 다 맞춘다고 봐. 민경훈이 부릅니다. 겁쟁이. 미안한데 한 번 더 보여줘. 야, 씨, 너 노래가 뭐야? 한 번 더. 어! 민경훈 씨도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지금 이제 아는 형님에서 너무 잘하고 있지만은 네네네. 그때는 이제 입이 안 터져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히든싱어 방송을 안 봤다고 합니다. 예. 자, 그 일단 아는 형님 녹화장에 저희가 깜짝 방문해서 아직도 안 봤다고 해서 저희가 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좀 봐라. 와, 독하다. 진짜가 됐다. 민경훈 씨는 과연 본인을 맞췄을지. 아. 왜냐면 그분 방송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수가 많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민경훈 씨가 맞췄을지 보여줍니다. 재밌네. 따로 찍었어? 따로. 봤다. 이번은 맞추는 건 아니고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퀴즈 프로가 아니에요. 예. 아니 퀴즈 프로인 줄 아세요. 1대명 나가셨네. 녹화장에 찾아갔대요. 예, 예. 하지만 너의 고마웠던 사람이 난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쏘라. 근데 너가 어디 뭐 장기자랑 나가나? 아, 왜냐면 영철이 형이 히든싱어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 히든싱어? 룰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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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든싱어 너? 다시 하나. 날개 잃은 천사 말고 오. 모든 걸 다 잃은 천사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천사. 나띵, 나띵.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띵띵띵띵. 진짜 히든싱어 룰라 안 부르지? 그래. 형, 룰라를 해요, 따라할 뭐. 수가 없잖아요. 형, 다, 멤버 다 모이기가 힘들잖아. 아. 지금 전화하면 40분 안에 와. 지현 누나랑 리나 누나? 지금 전화하면 바로 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준호 안 하노? 했어. 했어. 시즌 4에 안 봤어? 그거 장난 아니었어? 형 버즈했어. 근데 나는 니는 C4에 나갔어? 어 했어. 올해 C4. 형 C4. C4 폭탄이야 그거. C4는 폭탄이야. 다 나갔다 왔어. 그 나도 예전에 김건모 편 나왔고. 어, 네. 다 나갔다 왔어요. 근데 너 근데 얘 너 히든싱어 너 나오는 거 안 봤어? 나는 했는데 진짜 그 있지 차마 못 보겠는 거야. 왜 왜 왜? 그러니까 막 내가 거기 가서 막 울고 막 이래가지고 항상 내가 왼쪽을 보면 아니 아니 근데 나 솔직하게 나 그 방송 모니터하면서 나 현장에 있으면 난 100% 다 맞춘다고 봐. 아, 전혀 안 그래. 현장이 어려워. 현장이 어려워. 아니, 이거 자기 아니, 나는, 나는 심지어 거기 가서 부스 같은데 통 안에서 노래를 부르거든? 어, 근데 응. 그때 패널로 오셨던 분이 현미 선생님 계셨는데 어. 내가 딱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어, 쟤는 가수도 아니라. 아, 진짜? 우선 발음 전달이 안 되고 어허. 노래가 벙벙하니 엉기더라고. 그러니까 어. 이거는 완전히 아마추어다. 아 근데 나중에 돼서 이제 어우 야 미안하다 경훈아 미안하다 하셨는데 내 생각에 얘는 만약에 지 목소리가 나와도 집에서 TV로 봤으면 못 맞힌다 한 표. 한번 들어봐 얘 못 맞힌다니까. 우리 쌈자커 맞추자. 그래. 자 대한민국에서 남자라면 누구나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불러봤을 노래 겁쟁이. 야 씨 나도 안 봤는데 이거를. 주세요. 경훈이 맞춰봐. 현무는 얼굴이 왜 이렇게 시꺼매 저기. 현무가 지금 연애하기 전이잖아요. 저때 좀 부었을 때야. 잘생겨지기 전에. 올여름 그 남자가 온다. 민경훈이 부릅니다. 겁쟁이. 마. 이번 주 17위. 뮤직. 그만 좀 해 좀. 아 진짜. 이제 한마디 했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미안합니다. 어? 아니야 아니야. 고장 나라. 혹시 나도 내가 몇 번 했었는지 까먹었어. 1번 백판이야. 사랑한다. 나는 1번 아니다. 기다립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 더 애매해도 3번이 3번인가? 3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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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두고 찾아도 당신은 다른 아름다워서 누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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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6번이네. 6번이네 그런 거. 숨 쉬는 것보다 더 찾으니 말아 자신 있게 6번이다! 6번이다!
아니야. 아니야. 네. 오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우리 멤버도 못 찾고 있는데. 어? 3번. 1번. 나 1번. 3번. 나 1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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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너 노래가 뭐야? 3번. 야, 잠깐만. 넌 몇 번이야? 나는 얘 1번 같아. 친다 그랬지. 아, 내가 먼저 얘기해주면 안 되지. 경훈아, 너 1번으로 가. 우리 형 1번. 나도 오랜만에. 미안한데 한 번 더 보여주면 안 돼? 3번. 모르겠어. 1번이라. 1번. 어? 1번이야. 저 3명 1번이야, 경훈이야. 난 그럼 3번. 그러니까 3번. 꿀밥이다. 꿀밥 진짜. 역으로, 역으로. 우리 죽을. 3번, 3번. 내가 분명 나갔어야 돼, 이거. 나는 여기 나 못 참은 사람들한테 졌어. 여기 나 못 참은 사람들한테 졌어. 아, 나는 내가 최종 우승도 아니야. 아, 야, 너 왜 나갔니 거길? 근데 부르니까 나갔지. 3번은 바이브레이션이 경훈이 바이브레이션이 아니야. 근데 아니야. 원래 가수들이 그런 거를 좀 자기 특징을 약하게 하려고 좀 속여줘. 그냥 이렇게 이게 노멀하게 불러요. 아, 나 연습하고 나갔어. 옛날 느낌 내려고. 자, 1번 대 3번. 민경훈 숨소리였는데. 1번, 3번도 아니면 진짜 대박이다. 자, 민경훈 씨의 방문을 열어주세요. 자, 많은 팬들은 3번 방을 뚫어져라 보고 1번, 있습니다. 1번, 하지만 아, 1번이 맞구나. 3번인데 하나. 3번 아니네. 3번이 내 표, 1번이 여러 표. 어, 전혀 다른 사람인가 봐. 저렇게 놀린다는 얘기야. 괜찮아? 괜찮아? 어디 맞았어? 그냥 샤드길이 맞았어? 아무리 그걸 그렇게 아니 지금 멤버를 몰라요.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싸대기 맞을 만한 급발이가 이거 이제 제가 하고 싶다. 내가 아니 네가 발성이 바뀌었나? 예전 일부러 안 내려고 한 거지. 반전으로 1번에다 넣어놨네.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계속 바뀌니까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 저 많은 소리 중에 경훈이 소리가 딱 1번에 있더라고 그냥. 우리 시즌 5 때 박효신 형 나왔으면 좋겠다. 서장훈 형 저 통안에 아 머리가 나오나? 나오시면 안 되겠다. 아 머리가 나와서 안 되는구나. 아니 꽤 커. 야 이번에 그럼 시즌 5야? 시즌 5에 난 저 양희은 쌤 나오면 이번에 나가야 되겠다. 형은 많지. 양희은 선생님 있고 윤복희 선생님 있고 많지. 태양은 묘치 위에 볼게. 하춘아 선생님 나오면 그나마 좀 재미. 당당다라당당당당당 나야.